김옥수 할머니 언제 제일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세요? 가도 가도 보고 잡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얻은 게 그냥 안 보면 그리우고 만나면 살아오고 그러대요. 돌아갈 때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늘나라요. 전라도로, 충청도로. 저 하늘나라요. 할아버지 재미없어요. 아니 할머니 그러면 제일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매일매일 보고 싶으세요? 매일 보고 잡죠. 가방원은 구경을 가는데 예. 다른 사람들보다 여자들 손잡고 가대. 예. 그래서 나도 우리 안 씻고 가, 이렇게 하고 가. 그래서 뒤에 가서 손을 이렇게 잡은 게 탁 뿌려냈어. 예. 예. 나를 잡는 걸 왜 그렇게 뿌려냈어 그런 게. 예. 사람들 봐. 보라고 잡지 뭐 누가 지 얘기라. 우리 둘이만 보라고 잡았어. 까사리가 가시 입구에도 그것이 맛이 제일 좋단 말이야. 탁 쏴도. 응, 쏴도. 그런데 짜다사리는 쏘는 맛으로 먹기 이렇게 둘이 살짝 쏘는 맛으로 그래도 이적지 팔씹이 먹었네. 아 그러세요? 응. 할머니.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가 싫으시는데 왜 이렇게 팔라멸라 하셨어요? 아니라 저 온목 있으면 칼키로 그 잡아댔는데. 할아버지를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불 속에서 이렇게 대고서 예. 잡아내려. 그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그러면 딸바 거기 가자. 할머니 그러셨어요? 아 그렇게 해도 했겠지요. 아니 그렇게 좋으신데 왜 화를 내세요 할머니가. 좀 할아버지 손 좀 잡으시고 그러세요. 너무 부끄러운 게. 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젊은 사람들은 길에서도 뽀뽀하는데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 다. 예. 옛날 그 유명한 서예가로 그 어머니가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아, 글래 할머니? 한석봉. 예? 한석봉. 정답.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순신장. 정답이요. 지금도 좀 나이만 젊으면 말이야. 예. 하나 어서라도 또 가져갔어. 아까 그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예. 아가씨요? 예. 근데 내가 오늘 늙어서 예. 마음만 있는데 예. 마음은 있어. 공연을 헛된 60여 년을 지냈던 게 예. 지금 생겨났으면 좀 좋을 텐데. 글쎄 말이야. 조금만 잡았어도 그지 저분하고 그죠? 데이트 하실 텐데 할아버지가. 아마. 만나면 어디 별다른 데로 가겠어? 좀 사람 안 변한 대로 좀 가서 상담하지. 상담? 무슨 상담이야 할아버지? 무슨 상담이야? 상담이 여러 가지지. 가봐 집이 묻지 마라. 저 말 짝짝 말을 꼽지. 그렇게 좋으셨어요? 김화자 할머님, 할머님은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나도 연애 결혼이요. 어? 할머니도요? 할머님도? 아니 어디서 그 옛날에 어디서 만나셨어요? 옛날에 그전이 그냥 댕기다가 회파람 쓰고 댕기고 물 그전에 우물가에 물 들고 보리쌀 씻어 먹고 보리쌀 씻으러 갔다가? 어 가서 만나서 눈 찌끔해서 가서 만나서 보리쌀 씻다가 눈 찌끔하셔가지고 그럼 데이트를 어디서 했어요 할머니? 데이트? 예 데이트 저 산모퉁이 보리밭. 보리밭. 산모퉁이 보리밭 밤에. 응. 저녁 때. 예? 저녁에. 저녁에 먹고. 그럼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럼 뭐래요? 딱 나가면. 나가면 이쁘라고지. 이쁘라고지. 오, 그래가지고. 만났지. 참, 그 두 분이 친하시구나. 두 분이 그 옛날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친해. 그러니까 살고. 그래요. 윤기한 할아버지는 얼굴이요 모든 걸 다 끝냈다는 얼굴이에요. 지금이라도 안 잊지 못하는 여자 있지. 오 그러세요. 그 어떤 여자분이세요? 지금도 살았어. 아 그러세요? 여기서만 안 살지. 딴 나라 외국에? 아니 서울. 서울. 그럼 이번에 오신 김에 만나보시지 그래요. 뭐 만나게 생각하네. 제가 주선을 할까요 할아버지? 응? 제가 만나게 해드릴까요? 만나면 주면 그렇게 하겠네. 잊지 못하신다면서요? 잊지는 못해요 지금까지도. 잊지는 못. 이야 지금 할머니들끼리 회의가 바로 저쪽에서 예. 회의가 바로
이래도 되는 건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수소문해서 예, 할아버지 찾아, 꼭 만나 예. 뵙도록 한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사자와 호랑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새끼를 뭐라고 하죠? 네. 잡종이라고 할까? 그렇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은 말씀하신 게 맞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을 몰라서 그러지 잡종은 잡종이지 뭐. 잡종. 네. 잡종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라이거라 그러는데 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잡종이죠. 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라이거라고 부르죠. 예. 자 임금님이 앉아서 일을 보는 자리를 뭐라 그러죠? 근데... 네. 임금상. 정답! 그러면요, 이 임금님이 입는 옷은 뭐라고 했을까요? 수의. 수의? 수의는 그렇게 웃으세요. 수의는 돌아가실 때 입는 거고요. 자, 수의 아니고요. 제일 옛날에는 좋은 것이 공단이요. 공단이요. 공단 아니고요. 공단 아니고요. 공단 아니고요. 또 아시는 분? 네, 김화자 할머니, 네. 비싼 옷? 비싼 옷. 비싼 옷. 예, 비싼 옷 아니고요. 박필리 할머니? 비싼 옷이라. 비싼 옷 아니고. 아, 골룡포라고 그랬죠. 골룡포. 예, 그러면은요, 예. 이 왕의 눈물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의 눈물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윤기한 할아버지? 아르세도. 용의 예. 안. 용 안 얼굴이죠. 용의 눈물. 용. 네. 아, 용의 눈물은 유동근입니다. 예, 박필 할머니. 네. 왕물이라고. 왕물이요? 왕물. 신은경 씨. 신은경 어디 갔어요? 국물이요, 국물. 예? 국물. 아니, 왜 저렇게 봤어? 국물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 정답은 예. 용루라고 그랬죠. 이런 물자로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요. 길이가 매우 긴 성의 이름은 뭘까요? 비암. 예, 네. 김하자. 비암. 비암. 비암성이라고는 없고요. 뱀성 아니고요. 자, 박필리 할머니. 행주성선인가? 행주산선? 행주산선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자, 박필리 할머니! 남한산성. 남한산성 아니고요? 윤창무 할아버님 아실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윤기한 할아버지, 주무세요? 네. 만리장성. 천리장성, 만리장성, 만리장성 정답. 윤기한 할아버지 좀 피곤하시는 예, 윤기한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신 게 아니라 그 30, 40년 전에 헤어졌던 그 분을 생각하면서 그죠 할아버지? 그분 생각했죠? 글쎄 그런 인성도 모르네 아마 그죠? 예, 다른 데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도 예, 예. 할아버지 좋습니다 멋있어요 예. 할아버지 예.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백화점에서 이 계단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자동계단. 네? 자동계단. 자동계단인데. 자동계단인데 뭐라 그럴까요? 자동계단이라고 자, 무슨 계단? 뱅뱅 도는데. 모르시겠어요? 요술계단? 요술계단? 요술계단 아니고요. 뭐요? 에스카라. 에스카라요? 예, 에스컬레이터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머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죠? 네. 툭 솟은 사람도 예. 요렇게 옆으로 나온 것은 뚱냄이고 예. 이렇게 솟은 것은 진한 소꿉산이야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음악 문제입니다. 이 음악을 잘 들으시고 저희가 내는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홀사한여 푸른 등불 아래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자 여기서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여자의 직업은 뭘까요? 춤추는 예? 바람난 여자? 예? 바람난 여자. 바람난 여자 아니고요. 바람난 여자 아니고요. 춤추는 네, 할머니. 쇼걸. 예? 쇼걸. 예? 쇼걸. 쇼걸. 쇼걸은 또 어떻게 하지, 할머니? 오늘 할머니들 부킹 쇼걸 많이 합니다. 쇼걸 아니고요. 쇼걸 아니고요. 춤추는 사람을 춤추는 게 직업이에요. 디스코걸? 디스코걸 아니고요. 디스코걸 아니고요. 할머니들 오늘 많이 하시네요. 부킹 쇼걸 디스코걸. 너무 많이 하십니다. 네, 자. 댄서. 예? 댄서라나. 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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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댄서 정답이었습니다. 신세대 이 젊은 여성들이 즐겨 입는 치마를요. 길이가 아주 짧은 치마를 뭐라고 했죠? 단방 치마라고 했어요. 단방 치마? 단방 치마 아니고요. 단방 치마 아니고요. 여기 짧은 치마 뭐라고 그래요? 유기한 할아버님이 굉장히 네. 예. 비에스카. 아, 정답이었습니다. 그전이나 이제 보통 거시거든 때까지는 보았지. 예. 하지만 그렇게 자르놓으면 또. 예. 요즘 그럼, 그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짧은 치마 예. 입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어? 짧은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대중 지금은 그 마음이 왜 늙었는가 생각난다는 게 그랬어. 왜 안 나이 안 드셨으면 어떻게 하실라고요? 어? 그러면 또 휘파람 불고 그죠? 옆구리 할아버지가 휘파람 휙 불어요. 여자 지나가면 옛날에요. 그럼? 그럼 어떻게 여자가요? 여자가 살짝 한번 쳐다보고서는 예! 실실 따라. 요즘에 그 젊은 그 남녀 이 그 커플들이 길에서 그냥 이렇게 뽀뽀하고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아 이제 재밌단 게. 자, 예. 옛날에 예.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 남자들이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했던 수술을 뭐라 그러죠? 네. 예. 자궁 수술인가요? 네? 정력 수술. 정력 수술 아니고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수술. 네. 정관 수술. 야, 정관이었어. 젊은이들이 모여갔고요. 네. 술도 마시고 신나게 춤추는 곳은 어디일까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춤도 추고 노는 데? 캬바레? 캬바레 아니고요. 누르세요. 할머니 누르세요. 누르세요. 어딜까요? 어디요? 나이트클럽. 예. 나이트클럽 정답. 예. 역시 김옥순 할머니 맞추실 줄 알았어요. 네. 예. 나이트클럽에 가면 뭐를 해줄까요 웨이터들이? 탈 갖다 주고 또 탈 코팅 막 이렇게 하고 예. 코팅 누르면 또 이쁜 거시가 부청하자고 하면 뜨...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들은 풍월로 알아요. 들은 풍월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다 맞췄습니다. 예. 예. 오늘 문제를 모두 맞췄기 때문에 오늘의 대상을 발표합니다. 예. 역시 오늘의 대상 윤창무 윤기한 할아버님. 예. 축하드립니다. 일어나, 꼭 일어나세요. 네. 자, 말씀하세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세요. 네. 나하고 통합되는 사람이야. 예, 말씀하세요. 다 알겠지. 나 한번 만나시면 그러는데 어느 뒤에 만나게 그럼 기도하여. 네 맞습니다. 예. 옛날 젊은 시절의 추억을 예. 할아버지 꼭 되찾으시길 빌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꼭 고맙습니다. 만나시길. 네. 예. 김옥순 할머니, 김하자 할머니 너무 고생하셨고요. 강기영, 박필래 부부 너무 고생하셨고요. 윤창무, 예. 윤기 할아버지 감사했습니다.